네, 천진국장에 주목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사실은 저희 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식 전에 오늘 이제 꽃도박 하니까 코러시기 꼭 좋읍시다. 여기 시카고였는데 저희 친구들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열심히 하던가,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골프를 열심히 하던가 하던가. 결과를 생각해보면 두 분 다 열심히 하지 않고 제 상임이 될 거라는데 예수님 열심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어렴풋하게 그래도 가졌던 큰 기도 제목 하나가 그 예수님 안에서 가장 바르게 섰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 가족, 그 자녀들과 그 다음에 그 저희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그 고민이 이제 돌아가면 저희 직장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그 유타운이 추천 동네를 하면서 성훈이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모건들 중에 정말 변화하지 않아서 한 번 흙이 안 앉았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하니까 자기 친구들이 이제 이제부터 자기를 보면 재수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넌 목사님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서 보기에는 크게 변화된 것 같지 않은 아무래도 한 크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런 재미있는 공식을 하나 했습니다. 미음 더하기 미음은 미음을 낳는다. 한말로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사랑을 가지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장에서 목원과 목원이 나누면 사랑이 된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만에서 새로운 인형이 있겠죠. 예수님만의 사랑이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제가 생각해보면 그 성중이라는 그런 도구가 있어서 사람의 내부적인 각들을 이름으로 만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 성중을 딱 보고 받고만 살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졸업식을 하면서 혹은 지금 동안 졸업식을 하면서 한국에 돌아갔을 때 섬김을 하는 그런 이제 배워서 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참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천진옥당의 유경환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그 전에 남편과 좀 일찍 일어나서 리허설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분명히 남편은 준비가 좀 덜 되고 저는 잘 됐었는데 지금 남편은 이렇게 준비가 잘 돼서 말씀드리고 잠을 들고 머리가 하얗게 제가 여기 와서 그 허그식을 지난번에 다른 자매님과 선생님 하신 허그식을 볼 때 허그식이 뭔가 저거는 아주 믿음이 강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만 한마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허그식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9개월 정도 여기 지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제가 슬프면 울고 화나면 화를 많이 냈고요. 그리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많이 괴로웠고 그럴 때는 항상 괴롭고 막 슬프고 그렇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운이 좋거나 내가 복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아니면 내가 좀 달랐구나 이런 생각이 우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니면 걱정이 생길 때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하나님을 경계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고요.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달란 사람보다는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려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또 기쁜 일이 아닌 그냥 평범한 일에서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남은 기간이 두 달 채 안 남았는데 두 달 채 안 남아서 예전에는 아 막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제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아 두 달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이 지금이구나 이런 생각에 지금도 너무 이 순간순간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됐습니다. 네, 아직은 제가 많이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믿게 되고 이렇게 지난 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다른 것 같아서 아직도 의심이 들고 궁금한 게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지인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아야, 어린아이한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사업 방식을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 너가 아직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너가 아직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너가 이제 키워나가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그때는 너도 설명하지 않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 기도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말 유지하고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네, 저희 목장 부모님을 소개드려보겠습니다. 김은하 선생님은 저랑 너무나 상황이 많이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때려있는으로서의 정말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겪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다시 시카고 집산시티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제 자동이 가는 길과 비슷하게 생명을 한번 들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영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도움도 받고 도움도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하 선생님 같이 목장했을 때 한 번씩 해주시는 진중하면서 도움주시는 인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저희 현지 목장에 하나만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에 나가서 자신 있게 해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목장님은 딱 두 마디로 추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원칙주의다. 이거는 세상에 일을 하고는 전혀 타협이 없으시고, 타협이 없는 그 원칙들을 세상과 구별해서 노력하게 사시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크게 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주의다. 무슨 말하기가 무섭게 그냥 바로 그런 날, 땅을 크시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때로도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지표가 많이 되고요. 그런 모습들을 좀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겠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소년수단의 팀은 저한테는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저희 목장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들어도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앙 강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믿음을 이렇게 흔들릴 때 굳거나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특히나 저한테는 언니처럼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막 믿고 의존하고 정말 이렇게 제가 막 흔들릴 때도 정말 찾아가면 언제나 이렇게 잡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김혜진남에는 제가 여기 시카고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저희 둘 다 믿지 않을 때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아이인데요. 저희가 교회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카고 가면 서로 우정하고 살자 이랬는데 한국당에서 정말 자매처럼 지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희 둘 다 아직은 공부하는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를 때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워낙에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가끔은 제가 목장을 늦을 때마다 저도 반성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 최선희 목사님 소개합니다. 최선희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딱 두 살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데 정말 저한테 엄마 같은 느낌을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최선희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제 시카고 생활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를 저보다 더 먼저 고민하고 저보다 더 많이 속상해하고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쩔 때 간단한 기도 제목을 읽고 제가 다 기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그게 막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기도를 해주실 것 같고 정말 어쩔 때는 저보다 더 어떤 일에 대해서 속상해하셔서 이렇게 저희 지난번에 부모님 오셨을 때 되게 막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목장의 핵심이 저희 자매들 다 놀이를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간혹 저희가 목장을 하게 되더라도 목련님이 다 음식을 싸워서 들어와서 결국 알고 보면 다 목련님이 하시는 음식으로 목장을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빠요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겠고 항상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